지금 이시은 씨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학대하는 현장을 바로 잡은 거예요. 아 진짜 제가 저렇게 해놓고 뭐 사과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아니 자기들이 오히려 불법 촬영을 나보라 했다면서 저 제 잘못이라고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. 네네. 어, 지금 저기 울분을 못 감고 있어요. 거 어디야? 가 앞장. 네. 처벌하기는커녕 지금 따님이 처벌받게 된 게 약간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? 네네. 어머니를 학대한 요양원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가 됐습니다. 이거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하나, 둘, 셋. 이거 돼야죠. 풀어주세요. 당연히 돼야지. 이거가 진짜 애매한. 돼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안 되면 정말. 아, 잠깐만 지금 올 동그라미인데 지금 남성이 오. 아무도 왜 그래? 안 돼요? 왜 안 돼? 왜 안 돼요? 왜 안 돼요? 네? 우리의 정서는 당연히 요게 맞아요. 네네. 100번, 1000번 맞죠. 네. 그러나 이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. 아, 구해야 돼요. 네, 그 몰래 찍는 건 법적인 효력이 없다.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. 그럼요. 지금 요양원에 지금 이시은 씨가 네. 저기 학대 증거를 좀 잡으려고 몰래 카메라 설치하겠습니다. 라고 하면 저 원장이 그랬어. 하세요. 할까요? 근데 법이 우리 마음 같지가 않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. 법을 고쳐야지. 아~ 제가 법관이 아니거든요. 잠깐만요. 이건 뭐 거두절미하고 네. 바로 네. 우리 법의 심판을 좀 받아보죠. 예, 네, 됩니까? 네. 선생님, 네, 정답은 정답은 세모입니다. 세모예요? 네, 세모예요? 왜? 증거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아니, 이건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데 몰래 녹음을 하거나 혹은 영상 촬영을 한다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동이에요. 그런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. 네. 그런데 왜 제가 세모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 기사로 접하셨을 거예요. 네. 최근에 발달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가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서 보냈어요. 그런데 정말 이례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방어할 그럴 여건이 네, 충분치 않았고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방법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다. 그래서 이건 예외적으로 이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다들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아니 이거 아니면 엄마를 어떻게 보호해? 그리고 설치해도 아니 사각지대에서 때릴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아 이거는 유일하게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. 이렇게 주장해볼 여지도 있어서 제가 세모라고 말씀드린 거고요. 그런데 그동안 쭉 내려져 왔던 주된 판례는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유죄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. 이게 대원칙이기 때문에. 아니 그렇지만 그 엄마도 몸을 못 움직였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해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그 몸 멍이랑 막 이런 것도 맞아. 다 사진을 맞아. 찍고 막 이렇게 막 증거를 엄청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네. 진짜 방법이 없더라고 내가 맞아요. 아무리 봐도 이게.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합법적인 증거라고 하면은 우리 뭐 뉴스에서도 보잖아요 CCTV 영상에 찍혔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. 그래서 합법적인 증거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을 확보한다든지 혹은 주변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다든지 혹은 이제 뭐 다들 실효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셨겠지만 나 이거 설치할 건데요 사전에 고지를 한 상태에서 설치해 두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